그거 하기 전에 이제 업데이트 내용을 좀 살펴봐야겠죠, 그죠? 저도 업데이트를 그 30분 전에 집에 와가지고 집에 와서 이제 쭉 볼게요, 여러분들. 지금 다음 주 월요일에 패치 기간 2시 반부터 4시 반에 한다고? 패치 되기 전에 이제 점검하는 거거든요? 예. 근데 이렇게 된다면 다음 주 목요일 날 할 뭐 수요일이나 목요일 날 가능성이 높겠네. 정말 많아요. 정말 많아가지고. 일단 지금 골글, 우리 이제 예고됐던 대로 골든 글러브 카드 추가됩니다. 보면은 미란다 어볼 77이다, 77. 어쨌든 골글은 레벨업도 더 많이 할 수 있기 때문에 진짜 미친 스탯으로 나올 것 같다 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미란다가 공 진짜 좋아. 뭐 미란다가 조금 더 이제 골글 영입을 좀 유도하려면은 조금 더 상향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 생각에는. 일단 그리고 나온 게 클럽 콘텐츠. 이거는 뭐 각자 클럽이 있으실 텐데 저도 지금 제 클럽을 운영하는 클럽 장으로서 클럽원을 효율적으로 선발할 수 있도록 가입 방식의 입당 테스트 방식. 근데 이건 존나 신선한 것 같아, 진짜로. 거의 뭐 구단 입당 테스트처럼 존나 신선한 콘텐츠 같은데, 이게 다른 야구 게임에서는 이게 없었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걸로 인해가지고 그 사람이 이제 들어올지 말지 결정하는 거야. 클럽원의 클럽 대전 라인업과 공룡 라인업도 되네. 근데 공룡 라인업은 솔직히 구성하기 너무 힘들어가지고. 브로 형님 어서오시고. 오브롤 높은 사람이 한 3명 있어. 그 사람 3명이랑 제일 낮은 사람 2명 배치해가지고 난이도별로 해가지고 이제 테스트 보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도 지금 세세하게 지금 다 할 수 있거든요, 그죠? 이거 컨텐츠나 좋은 것 같습니다, 진짜. 서로 다른 클럽에 있던 테스트를 10개까지 할 수 있다고. 와, 진짜 한 클럽에서 이제 떨어지면은 다른 클럽 바로 들어갈 수 있구나. 그러니까 딱 이거 보면 좀 찬스 플레이 아닌 빠른 경기면은 그냥 팀 오버를, 그러니까 오버를 존나 높아야 돼, 진짜. 뭐 풀 경기 이런 걸로 하는 게 안 되면 진짜 뭔가 손가락으로 뭔가 이렇게 승부를 보기에는 힘들다. 어쨌든 오버를 기준이 어쨌든 클럽 들어갈 때 좀 중요하잖아요, 그죠? 어쨌든 이렇게 나옵니다.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진짜. 이거 진짜 존나 신신한 게 진짜. 그리고 요거 같은 경우는 이제 초보자분들에게 되게 중요한 이제 업데이트입니다. 보면은, 그니까 기본 그 잠재력이 있잖아, 그지? 근데 선수 카드별로 이제 그 열 수 있는 잠재가 1에서 4까지 있잖아요, 그죠? 이제 라이브 카드 경우에는. 임팩트 경우에는 이제 1에서 6까지고, 그죠? 예. 그걸 이제 구분해준다는 거야, 이게 이제 게임 제대로 하기 전에는 이거 잠재 뭔지 몰랐어요, 진짜. 잠재가 너무 뭐 어떻게 하는 건지 진짜 몰랐거든요. 원래는 그냥 이제 그거지. 스트라이크 존 들어왔을 때 파울 확률이 감소됩니다. 뭐 이런 식으로만 나왔는데 이거는 존나 자세하게 나와있네. 속도 고정한 평균 구속이 올라가네. 뭐야 이거. 이거 원래 이거 평균 구속 아니잖아 이거. 스트라이크 들어왔을 때 파울 타고 감소 그거 아니야? 아니 땅볼 타고 감소라든지 그건 줄 알... 그걸로 알고 있는데. 근데 저는 이거만 봤거든요, 항상. 근데 여기에는 항상 없는 걸로 그냥 기억을 했거든. 근데 이게 어디에 나와있는지 그 가독성이 떨어지게 이제 알려준 건 사실이네, 팩트지. 이걸 눌렀을 때 여기에도 나와야지 그럴 거면 구속 오른다는 것도, 그죠? 근데 여기 안 나왔다는 거는 어쨌든 이게 뭐 보여진다고 하네요. 이게 진짜 중요해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게임하는 입장에서 최근에 뭐 빡치신 분이 많아요. 렉 걸린다고 뭐 안드로이드 존나 튕긴다 이런 거 존나 많으신데 그 부분에 대한 얘기가 조금 나와 있습니다. 게임 진입할 때 이제 요거 나는 이게 일단 어쨌든 이거는 최적화니까, 그러니까 서버를 어쨌든 최적화 시킨다는 거잖아, 그지? 연속 강화할 때도 지연, 요거. 지연 상태, 요거. 이런 것도 어쨌든 자기네들 이제 처음에는 이제 이게 바로 안 됐는데 지금은 이제 이거를 이제 업데이트 할 수 있는 그런 뭐 여건이 생겼나 보죠, 그죠? 그리고 콘텐츠 상점, 요거는 그겁니다, 여러분들. 요거는 그거예요. 각각 이제 그 상점들 있잖아. 뭐 클럽 상점이라든지 이제 그 있잖아. 그 임팩트 선택팩 주는 그 상점들. 그거 한눈에 볼 수 있는 거야. 그리고 연출 추가. 연출 추가. 여러분 차이가 좀 느껴지십니까, 여러분들? 그거네, 그냥 장타 딱 때렸을 때, 얘는 뛰어가잖아, 지금. 장타 쳐도. 근데 이거는 그냥 조금, 그냥 바라보는 느낌? 그런 것 같아. 어쨌든 장타니까, 이거는 무조건 넘어가는 타구다. 이러면 그냥 약간 홈런처럼 도루 잠재력이 아주 높은 경우에는 낮은 확률로 자유형한테 택을 피한대. 와. 이것도 진짜 중요합니다. 이것도 좋은 게, 어쨌든 도루 잠재력의 그런 상향이잖아, 이것도. 도로 잠재력이 상향이야. 여기서는 그냥 아주 높은 경우네. 그니까, 아예 점을 찍어 놨네. 이렇게 못을 박은 경우에는 그게 아닐 확률이 높죠. 그죠? 강습 타고. 이거는 괜찮지, 이거는. 아이고, 뭐웅냐 형님 어서오시고. 그치, 이거 딱 그거네, 여러분들. 그, 유희관 형님 송구, 220kg 송구. 어쨌든 연출도 많이 추가가 된다는 거. 그니까, 기존에 우리 저번 업데이트 때 그, 인게임 그런 얘기가 별로 없어서 아쉬웠는데, 이번에 터뜨렸네요. 그리고 페이스 수정. 근데 이건 페이스 추가가 아닙니다, 여러분들. 이게 얼굴이 페이스가 있거든요, 여러분들. 봐봐. 이렇게 보면 차이가 있죠, 그죠?
아마 기존 뭐 홍창기나 선수들도 다 아마 이럴 겁니다. 창경이 뭐 깡패를 만들어놨네. 야 근데 약간 이게 차이가 없는 것 같다도 뭔가 있다. 그니까 근데 약간 그 눈매가 좀 약간 날카로워진 눈매. 자 그 다음에 응원가 추가. 응원가 추가 뭐 이정우 응원가 아직 없다. 내가 몰랐는데 이정우 응원가 아직 없대. 어 근데 이정우 응원가 안 나오고. 그리고 투쿤이나 이런 거 나오면은 이제 하이라이트 이렇게 나오면 표시. 기존에 이제 종 모양 표시가 있었는데 이거 그 픽업 스카우터 때 안 나왔거든. 로딩 화면 이런 건 안 나왔거든요. 그 시그 영입이나 골빌 영입할 때는 그 시즌카 오보를 제한 있잖아, 그지? 예비 선수가 있잖아, 예비 선수. 그지? 어어어. 이거 예비 선수 표시도 하나 해줘주겠어. 시그 영입을 신경을 쓰고 있다가 나중에 그냥 이렇게 흐지부지일 때. 어. 그때 이제 막상 이 선수 나온단 말이야, 이런 재료들이. 근데 그 선수 그냥 갈아버려요, 막. 어쨌든 뭐 그거 다 어떻게 일일이 다 신경쓰냐. 근데 그렇게 표시만 해주면 참 좋을 것 같긴 해요. 항상 구정 던지면은 이게 무슨 구정인지 안 알려줬거든요. 우리가 그냥 눈대중으로 봤어야 되는데 이거 바로 표시해줍니다. 요렇게 대충 업데이트가 돼 있습니다. 어쨌든 반응은 좋네요. 반응은 좋고.